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은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주민번호 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지난 1분기에 전국 50개 이마트 점포의 상품 매출량을 토대로 산출한 이마트 지수는 108.1로 전분기에 비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거래일 만에 매도 공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이 홀로 외롭게 우리 증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0.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715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세를 이어던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 IT 종목과 이 자동차 업종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오늘 샵 558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 가격까지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문의도 괜찮습니다.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질문에 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171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와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가 강하게 출해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5포인트 상승한 1730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했고 장중에는 1710선을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11원까지 내려가면서 수출주 위주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IT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대형주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9포인트 하락한 1715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전 중 하락 반전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4로 출발한 이후에 오전 중 역시 하락했고요. 장중 508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10선 지지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IT 대형주와 자동차주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8% 하락하면서 83만 2천 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현대차 역시 5%, 6% 가까이 급락하는 등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IT 대형 자동차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금융이 사측의 자사주 매입 등 조기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주의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KB금융이 2.6%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역시 2%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2.5%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 우리투자증권 모두 1% 이상의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11원 선까지 하락하면서 수출주들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원화 수혜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항공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0.14% 소폭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장중 11%나 급등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0.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행주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여행 수혜 기대감으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주죠. 중앙백신과 동부하이텍, 이글벳 등이 상한가까지 올라있는 상태고요. 파루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소고기 대체주인 수산주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의 급등세도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수산이 12% 급등했고요. 신라수산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하림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0.6% 오르고 있고요. 마니콘은 고하권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원자력 발전 수혜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관부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전력이 1.6%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두산, 중공업, 모건코리아, 한양, ENG 등이 3% 이상의 강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0.6% 정도 내리면서 1,712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6% 나란히 하락하고 있네요. 510선이 무너진 채 508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롭게 우리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에 1,708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죠.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최근까지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었던 것이 외국인이었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매도 전환이 시장에서 받게 되었던 수급적 불안을 계속 자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IT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어떤 집중적인 매도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물까지 이어지게 됨으로써 전반적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위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락하면서 시작된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에 대한 배경에는 위안화 절상 우려가 시장에 원화 강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잠재되어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 확대가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어떤 편중 현상이 시장에서 다소 좀 수급 공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저가 매수 세력이 부재한 상황이 다소 좀 시장에서의 체감 지표를 좀 크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는 약 0.5포인트 내외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의 낙폭이 큰 만큼 다소 좀 체감 지수는 조금 더 확대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일단 환율이 좀 시장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이 미국 증시가 11,000을 넘을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11,000선 만만 보고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요. 뭐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중국 쪽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증시나 어떤 중국 증시에 물론 증시에 대한 어떤 시장 변화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또 재무장관 간의 만남 등을 통해서 역시 이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결되어서 살펴볼 것은 역시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위안화 절상 우려 등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 등이 또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좀 무덤덤하게 좀 잊혀져 왔었던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시행 부담 등을 시장에서는 또 다시 느낄 가능성 자체가 크고 현재 지난주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9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수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부담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장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는 전반적 시장 전반에 어떤 조정 압력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조정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역시나 지금 수급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외국인들이 선현물에서 매도 공세를 또 만만치 않게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일단은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또 지지를 하는 움직임을 살짝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상당히 좀 불안한데요. 수급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 마감 전략 꾸려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오늘 IT와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매도 그리고 또 저가에서 받쳐주지 않는 기관 투자자들의 현재 현태를 봤을 때는 어떤 단기 반등을 목적으로 한 매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어떤 소외 업종의 반등 상황도 어느 정도의 어떤 지속 여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선 오늘은 일정 정도의 어떤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마감 전략을 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주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오르고 있는데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압축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거래대금 상위업종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은행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일부 철강 종목들 그리고 뭐 그 조선 관련 업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외주들에 대한 반란은 결국은 가격 논리로서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추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단기적인 반발 매기가 나타나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업종, 은행, 항공업종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 등의 공통점이다라면 그동안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익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익 모멘텀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IT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다소 좀 순위상에서 밀린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대표 그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업종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일단은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오구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도 그다지 맑지도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좀 불안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 같은데요. 환율이 현재 1113원대 연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저점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에 너무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환율 움직임만을 놓고 보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까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4월 초까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 통화가 절상이 지속되었고요. 지난주에는 달러 인덱스와 이머징 마켓 모두 절상되는 모습이었는데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 중에서 유로나 일본에나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같은 통화가 그동안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전 저점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요. 이머징 마켓 통화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 깨지는 모습으로 추가 절상 압력을 받는 모습이 더 불안해 보이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선진국 통화하고 이머징 마켓 통화 흐름이 틀리다는 점이 더 불안 요인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위안화 절상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전 환율이 절상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고요. 이것이 경제구조가 환율에 민감한 한국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다른 시장보다 여타 다른 아시아전보다 더 크게 반영하는 상황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환율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각국 정부가 부딪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거의 대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지나친 속도는 경계를 할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속도 조절을 기대할 만한 타이밍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한다 이거보다는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일단은 이 환율 이벤트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환율이 바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수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늘 수출주들 상당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도 장중에 3%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수출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도 3%대, 현대차가 6%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약화 바로 나타날 테고요.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죠. 하지만 한국의 환율 전망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분기의 평균 환율을 예상보다 일찍 깨고 내려갔지만 1120선 정도고요. 하반기 예상 환율은 1050에서 1070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직 좀 여유가 있죠. 하지만 이제 지난 주말부터 환율이 전 저점을 깨고 하락하였다는 그 상황 자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엔화 움직임과 이제 상대적으로 또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엔화의 그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여타 국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쟁 업종인 IT, 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이는 그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환율 문제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펀더멘탈 요인 외에 수급 요인도 좀 봐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극히 취약해지고 있는데요. 환율과 외국인 매수 강도를 따지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방향성에 연동되기보다 어떤 방향성이 변화를 시작할 때 취약해지는 특성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세를 보인 날이 올해 보면은 몇 번 있는데요. 1월 말에서 2월 초하고 2월 12일, 2월 26일, 3월 10일, 11일이요. 이때 공통점이 시기적으로 환율이 상승 시기였느냐 하락 시기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변하는 거나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때였습니다. 이때 매수세가 약해지거나 또 매도 반전했다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나타난 움직임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위안화 변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시기적인 요인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출주가 유독 하락하는 것이 펀더멘털 요인과 더불어서 그동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그 수급 요인도 동반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환율 이외에 또 요인이 있나 살펴보면은 외국인 매수 약화 배경에 이제 오늘 밤 실적 발표하는 알코아의 실적 우려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승을 지속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와도 한국의 삼성전자 움직임처럼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환율 이야기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실적 발표와 함께 조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익 실현의 기회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 시장의 흐름 변화도 변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고 있는 비를 지금 당장은 피해야 할지 이 수출주 대응에 있어서 전략을 짜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수출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IT 업종이 단기 추세선 깨졌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추세가 유지되면 적극적인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겠지만 이렇게 단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추세 상승기에는 뭐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 추세 붕괴되면 오히려 하방 경직성 이후에 투자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환율 문제가 이미 시장에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 있고요. 환율 흐름이 외부의 불안 요인으로 급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점도 곧 형성하고 안정된 흐름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주도주가 다시 간다, 그 이후에 다시 간다 이런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존 주도주의 낙폭이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걸 보자는 거죠. 오늘 시장 흐름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장 초반에는 환율 절상 수혜주가 상승을 키웠지만 전체 장세가 무너지면 그러한 재료가 지속될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은 주도주 교체를 논하면서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수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환율 수준이 도래할 경우라고 한다면 수출 물동량의 수혜를 입는 항공 해운주들이 환율 절상 수혜만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거죠. 또 그렇다면 환율 하락도 당연히 멈추겠고요. 주식시장에 하락하는 모습을 환율 문제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좀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불안 요인으로 부각된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 안정까지 단순히 좀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접근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중에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수출주에 대해서 뭐 팔아라, 뭐 사라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시장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현재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매도 공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나갈지 분석까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 홍제지점에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우리 시장이 좀 짐을 다시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매도는 좀 뭐 강한 매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장중에는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 그 장 후반에 이제 동시호가 이후에 나타난 블록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큰 폭의 순매수가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번 주 목요일부터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그 매수 강도는 약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외국인들 수급, 뭐 종합지수의 고점 논란과 함께 더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뭐 기술적인 고점 논란이 일어나면서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 간만에
259억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여전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5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만 사고 있죠. 12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을 개인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5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225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25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섰다는 점이 염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사는 종목들은 또 사고 있습니다. 이 금융업종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수급상에서의 특징적인 것들, 금융주 중심의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목 진행되는 종목들이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순매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저번 주 전주 계속해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외환은행도 지금 순매수 확대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전기전자 쪽의 그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일부 이익 실현, 현금 확보를 위한 이제 수익 확보를 위한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지난주와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전력, KB금융, 글로비스, LG전자, 제일모직과 GS 등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신한지주를 갖다가 150억 이상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뭐 현대모비스 100억 이상, 뭐 한국전력 660억 이상, KB금융도 60억 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순매수하는 종목 뭐 외국인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융주 위주의 순매수가 강화되고 있는데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 쪽은 이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CJ제일제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전기 쪽을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그 외국인들 기관 동반 매수하는 종목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마찬가지로 두 종목 정도가 이제 동반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쪽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5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KB금융도 2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KB금융 6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과 GS 그리고 LG이노텍 쪽을 순매수 확대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료 인상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에 대한 이제 그 실적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은 계속해서 이제 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순매수 이런 부분에 조금 가담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동시 순매수의 한국전력이라든지 GS,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네요. 뭐 그중에서 G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까지도 열심히 순매수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하나 꼽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종목, 베스트 종목 중에서 뭐 한 종목을 꼽자 이러면은 저는 뭐 웅진코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는 좀 벗어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좀 약화된 그 수급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이제 순매수가 재시작됐고요. 기관 쪽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쪽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부합선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웅진코웨이 같은 게 이제 일단 뭐 계절적인 효과가 좀 강하죠. 일단은 봄철의 황사 효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 기대감과 이제 모멘텀, 테마의 형성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뭐 한 3-4일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정도 부분에 있어서의 탄력성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의 호전이다라는 부분이 모멘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두 개가 출회가 됐을 때가 34,000원 중반대와 그다음에 이제 35,000원 후반대, 36,00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강하게 좀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5일선을 따라서 굉장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양봉 4개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3일 연속 121선에 갇혀져 있는 기술적인 이제 저항대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횡보했던 구간을 이제 이탈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현재가는 36,650원인데 36,400원 정도 부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5일선이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주봉상으로 4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900원까지 어느 정도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손절가는 일단 뭐 3만 5,500원 정도 선에서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21선이 이제 무너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웅진코의 핵심은 이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 우려감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좀 모멘텀화 돼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웅진코의 36,400원의 매수 가격을 책정해 주셨는데 현재 가격대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4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X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급등주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요. 자, 금융주 중에서 그 전일 블록 세일에 성공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죠. 자, 우리 금융이 그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 뭐 은행권 구조조정 기대감이 민영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좋은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일 연속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그 대우건설 인수설로 그동안에 좀 그 주목을 받았던 그 동국제강이 대우건설을 인수하지 않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브라질에서 그 제철소를 설립하는데 포스코의 지분을 뭐 참여 여부를 그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 동국제강 바닥권을 잘 짜고요. 그 강한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라서 추격 매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인데요. 잘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광전자,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개별 소자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올해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역시 매물 박스권을 돌파하는 오늘 같은 장에서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네요. 이 중에서 한 종목 하나 저희가 선택을 하죠.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광전자, 뭐 물량이 좀 가볍고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서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주목하셔야 될 종목이고요. 현재가 3,075원, 뭐 3,080원 이 정도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항상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그 돌파한 자리가 강한 지지가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955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일신바이오와 상보, 조금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지만 상보 같은 경우는 거의 손절가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뭐 상보는 9,000원의 지지가 된다면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물론 CNT 필름의 인증이 그 언제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되지 않고 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선 가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000원의 지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만약 9,000원을 깬다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여전히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신바이오는 연일 그 오늘은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5일선만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 고점은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5일선을 깨는 흐름 이런 것이 꼭 나온다는 점에서 그런 흐름이 아니면 계속 보유 전략과 또한 목표가를 6,0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모두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코너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로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그 종목에 대한 문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합증권 동서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코스피가 또 약세로 전환이 됐네요. 네.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연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문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 점에 가장 주목이 가는데요.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외국인이 오늘 1,3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증시라든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견고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매수세에서 급격하게 매도세로 돌아설 상황은 아니다. 일단은 오늘의 키포인트는 환율이 1,117원 이제 1월 11일 날 저점을 깨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조금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엮여서 좀 더욱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좀 급박하게 시장에서 좀 이슈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큰 트렌드 안에서는 오늘 정도의 수준은 그다지 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도 아니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좀 해외 증시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큰 부담 없이 근데 주도주의 소폭의 조정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식들로 좀 이전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또한 위안화 절상 수혜주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시장의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은 좀 내일 정도 되면 다시 좀 20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인 부진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2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2210원에 매수를 하셨고 7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차이나 그레이트가 현재 가격이 2280원입니다. 오늘 3.1% 급등하고 있는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차이나 그레이트 전형적인 이제 중국 쪽에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죠. 뭐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넓은 시장 뭐 간단하게 인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의 스포츠 용품 그리고 올해 스포츠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하고 전체적인 플러스 실적에 우상향 된다라는 이벤트들에 대한 우상향 스포츠 용품의 우상향과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그 운동화 쪽에 집중했던 회사인데 이제 의류 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고마진 쪽에 의류 산업의 좀 폭을 매출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은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에서 지금 오랫동안 좀 박스권에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은 지금 조금 답답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워낙 이제 저가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2210원이면 이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2500원 정도 수준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대한 손절가에 대한 부분, 장중에 개파락에 대한 부분을 이 꼬리에 달고 올라왔던 부분, 이 자리에서 실적으로 박스권에 아직까지는 좀 갇혀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좀 잘 이용해보자.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으니까, 단기 좀 박스권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시고 2500원 정도 수준의 좀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유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단기 반등에 대한 바닥권에서 양봉 출현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 흐름상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 상당히 유효하니까 2,500원 정도의 매도 전략을 좀 구사해 보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매도 가능 가격대를 2,500원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지금 비중이 70% 가지고 계신데 이 전량 매도 쪽으로? 네, 전량 매도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큰 박스권을 좀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시고 비중이 또 높습니다. 70%면 너무 개별 종목이 높은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시고 그 후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좀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진행이 됐었죠. 이 중국,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하지만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 선에서 70% 비중 모두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1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질문 괜찮습니다. 한 종목 이 한일 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6,180원이고요. 5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한 종목을 더 사고 싶은데 그 종목으로 온미디어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미디어 매수를 해도 될지 이렇게 여쭈고 계시네요. 일단 한일이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자동차 전반적인 그 전방산업 및 부품 업종까지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한일이화가 좀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업종 크게 봤을 때 IT 반도체 업종과 화랑 2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추세로 보이지만은 환율에 대한 영향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자동차 업종은 이 쿼터에 좀 실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하향되고 환율에 대한 악재에 노출에 대한다면 조금 더 분할하지 않겠느냐라고 싶습니다. 다른 여타 주도주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업종은 전방산업이 현대차, 기아차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손절매 단가, 손절가를 5,547원 중기 이동평균선이 있는, 62선 이동평균선이 있는 5,550원 정도로 단기 이탈하시면 좀 매도권 영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상향 대응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이 쿼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조금 자동차 업종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 대비에다 지금 PR 보면 4배 수준에서 5배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이 싸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흐름상 자동차 부품들은, PR이 조금 더 그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R이 높게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 보인다라고 해서 너무 홀딩하는 전략보다 시장 분위기를 좀 같이 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꼭 62선 이탈하면 손절매 영향권을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에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온미디어는 오늘 두 종목 좀 오늘 13%까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CJ에 인수되면서 시너지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기업의 가치도 좀 제고되고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 컨텐츠 업종들은 조금 더 향후 전망세가 길게 봤을 땐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급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13% 상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물권이 상당히 상충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00원대에서 3,900원대 단기 매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고가권에 쫓아가시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단기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00원 수준에서 3,600원 수준 정도에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유효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온미디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는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눌림목이 있을 때 3,500원에서 3,600원 선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빠르게 살펴봤고요. STX 패노셜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8502님께서 올려주셨네요. 1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4.2%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STX 패노션 어떻게 할까요? 아,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익을 보고 계시네요. 12,500원이면 지금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네. 지금 현재 그 STX 패노션은 일봉상 보면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좀 기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업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지금 뭐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 박스권 긴 흐름 14,000원에서 12,000원 11,000원대 이 박스권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찬스가 요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STX 패노션은 가장 해운업종에서 리스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많이 발행을 했다고 해서 보유한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후퇴할 이유도 없고 개선에 대한 폭도 상당히 폭 늘어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운사 업종에서는 가장 좀 능동적으로 경기 불황 때 잘 헤쳐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앞전 박스권 14,000원대를 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5,000원 이상에서 중기 지금 16,000원대 목표가 박스권을 제시하면 16,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끌고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때만큼 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오랫동안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여기에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네. 12,600원은 매수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12,650원 정도 단기 손절가 영역으로 좀 보시고 큰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502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먹었는데 좀 이렇게 좀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이 지금 꽤 나셨습니다. 오늘 4.2% 급등하면서 시장 상황 전이가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선을 매수 가격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12,600원 선에서 손절을 하시고 16,000원에서 17,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STX 펜오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목이 한 종목 올라왔습니다. 다우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7,96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과 수급 상황을 알고 싶네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우 기술 뭐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 이 주식도 상당히 인터넷 솔루션 개발하고 뭐 IT 시스템 개발을 영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 계속폭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흐름세도 뭐 연일 작년에도 실적치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역시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계속 그 불황기에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유효했던 종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좀 지금 유지하시는 전략이 7,965, 15%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좀 더 양호해 보이고요. 네. 지금 단기 이 부분도 조금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요. 9,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대의 중기 가운데를 놓고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는 9,000원 정도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해서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수급적인 부분은 그다지 수급적인 뭐 기관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부분도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같이 공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흐름 안에서는 실적 호전과 좀 성장 동력이 같이 갖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긴 흐름에서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일단 박스권에 오면 대처를 한번 해보자. 8,500원 이상에서 대처를 해보고 그 아래서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과 좀 중기적인 목표가를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 기술 일단 수익도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우차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7999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우차 판매가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 오늘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손실이 많으신 상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워크아웃 신청을 이제 한 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워낙 손실이 크시다 보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패턴보다는 기본적 패턴을 좀 기본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차 판매가 시절 워크아웃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기업의 회생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는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손실폭이 있다면 제가 손절매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예전의 과거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우리 하이닉스라든가 구경 어려울 때 뭐 여러 현대건설이든가 여러 기업체들에 대한 회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감자를 거치고 전체적인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좀 더 양호할 수 있고 인수에 대한 부분도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거의 이렇게 되면은 버리고 그냥 한 1년 동안 보지 말아야지라는 관점 아니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단기 반등권을 이용해서 한 3,800원 수준에서 3,500원 수준 이상 올라오면 단기 매도권 영역으로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잊어버려야지 한 1, 2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주가가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정부 차원이라든가 전 기업의 어떤 회생에 대한 부분을 좀 다 거쳐야지 주가가 다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신다면, 투자의 성향에 따라 좀 대처하시는 게 좀 더 양호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차 판매 손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3,800원 선까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네,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계속, 워크아웃 관련해서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로 반등이 또
반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차 판매 한번 살펴봤고요. 기아차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뭐 비중 따로 적어주시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걸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7%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매수, 매도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기아차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분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제가 환율이와를 상담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올해 지금 환율에 대한 모습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기아차, 현대차 마켓쇼가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상태에서 오늘 환율에 대한 이슈가 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IT 기업하고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보시면 되는데 IT 기업하고 자동차하고 오늘 낙폭이 보면 틀리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대와 지금 5%대 이상에 대한 낙폭이 자동차에서 나타나고 IT는 2%대 하락세가 2~3%대의 하락세를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향후의 전망이 조금 더 자동차 업종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1선이 오늘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종가장으로 좀 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종가장 살아난다면 내일 오늘 급하게 떨어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기술적 반등이 뭐 1에서 2% 정도 나타난다면 좀 단기 뭐 지금 거의 고가권에 사지 않으셨으면 좀 더 이익이 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목표, 매수가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내일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 바로 좀 손절매 영역으로, 이익 실현이든 손절매 영역이든 좀 한번 대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뭐 판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내일 기술적 반등이 있을지 그 여부도 한번 주목해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기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5531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31만 원에 6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일기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접근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 쪽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흐름상은 21선에 대한 이탈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21선 오늘같이 낙폭이 좀 큰 시장에도 잘 견고하게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경기 회복에 따라서 올해 아까 잠깐 제가 차이나 그레이드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이벤트가 가장 많은 해입니다. 올해 뭐 4개의 빅 이벤트가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에 따른 광고의 수혜로서는 제일기획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제품 광고, 브랜드 광고,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광고에 따라서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완연하게 드러난다면 광고 비중들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부분,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광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삼성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5만 원 정도의 그 앞고점에 근처에 오시면 좀 매도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중장기 전략으로 38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기획에 대해서는 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일단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이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기회를 더욱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더욱더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일기획 살펴봤고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237님, 5324님, 6096님. 오늘 저희가 다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는 못합니다. 내일 저희가 초반에 이 종목들을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주목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관심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번 브리핑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부터 추천주 드렸던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1차 목표가로 2만 1천원 선을 또 제시해 주시고 2만 3천원 선까지 2차 목표 선을 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쭉쭉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18,900원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첫 출연, 이 방송 첫 시간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굴삭기 올해 3월 달에 4,371대 정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3천원 2차 목표가 2만 3천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5회선이 이탈, 이 사이클에서 5회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확장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만 5천 원 수준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대형가는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 시에는 매도 전략을 한번 사용해보자.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아직 확장 국면이 안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끌고 가보자라고 해서 위로는 2만 5천 원까지는 좀 열어놔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섣블록에 올랐다라고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해서 수익을 좀 넓혀보자. 50%를 일단 2만 1000원에 제가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50%는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동양지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예, 동양지전 오늘 장중 5%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제일 목표가 7,500원인데 오늘 7,170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조금 네. 조정폭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선 수급선을 보시면 꾸준하게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산 인프라코 굴삭기가 호황이면 동양기저도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서 연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동양기저 오늘 장중에 슈팅, 오버슈팅, 5% 이상 슈팅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기관 매수가 장중에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관 주도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눌리는 폭은 시장에 의해서 눌렸다라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저가에서도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7,5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고 꾸준하게 좀 끌고 가보자. 22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500원선까지 꾸준히 가져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현대제철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9만 원 선을 넘어섰거든요. 수익도 뭐 4% 이상 꾸준히 나고 있고 오늘 역시 또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밀리기도 했어요. 네, 뭐 현대제철 지금 제가 아까 초반 서두에 그 시황에서 위안화 절상 플러스 수혜주와 플러스 알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그런 플러스 알파 되는 종목을 보자. 제가 보기엔 현대제철이 가장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9만 5천 원 제시했었는데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여기서부터 10만 5천 원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더 목표가 박스권 상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이번 2쿼터 실적도 상당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사업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2분기 실적 호전주하고 맞물려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세 개가 같이 압축되는 종목이 현대제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9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초반 때는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목표가 9만 5천 원 제시했던 거 다시 상향 조정해서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끌고 가보자.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지금 박스권 이제 막 이탈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투자 관점에서 보시고요. 오늘 주도주 이탈에 대한 대체안으로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종목이 철강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좀 자금에서 좀 양호한 종목이 현대제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와 현대제철 벌써 두 종목을 목표 가격을 다 높여주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2만 5천 원선까지 그리고 현대제철은 10만 5천 원선까지 목표 가격을 올려 잡아주셨습니다.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LS산전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손실이 어느 정도 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주도주형에서 LED, 2차전지, 스마트 그리드까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 의해 지난주에 LS산전까지 갔는데 네.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같이 조금 오늘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흐름 안에서 LS산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성장 동력이나 여러 가지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 기간 매도 비중이 좀 높다. 그럼 미래 에셋이 갖고 있는 지분이 1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기간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밀려 내려올 때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지켜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7만 8천 원 정도 손절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부분을 이탈하시면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고요. 큰 흐름 안에서는 조금 앞전에 중국 관련주하고 2쿼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호전되는 종목군들은 조금 압축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LS산전 7만 8천 원 선 손절가 꼭 지켜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오늘장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